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자, 26번은 뭐냐?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키워드를 딱 잡으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에 대한 강제 처분이죠? 자, 지금 상황 딱 보세요. 불이 났습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건물이죠? 불이 난 건물에 대해서 강제 처분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반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불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가서 뭐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저지하다가 소방인원이 거기서 막 이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말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3년 3천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소방기본법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에 대한 강제처분 위반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강제처분 위반은 기본적으로 뭘 달고 갑니까? 3년 3천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을 보시면, 자, 이겁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말로 여기 소방기본법상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닌 거 찾는 건데, 이미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피백이죠, 피백. 피백. 그 다음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했어요. 이 출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경꾼. 자,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구경꾼 같은 경우에 이게 비싼 구경이에요. 그렇다고 구경을 했는데 전과자 만들기 좀 그렇죠.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아요. 근데 과태료는 비싼 금액을 내더라도 전과 기록은 안 남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구경꾼한테는 이걸 때려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때립니다. 비싼 구경 한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구경꾼은 200만 원의 과태료다. 그래서 일단은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아닌 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아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야, 이거 치사합니다. 여기 관계인이란 말 뺐잖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해요? 관계인이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내면 안 돼요, 원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인도요? 일반인은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관계인이라는 단어를 보고 딱 찍을 것 같으니까 관계인을 뺐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문제가 무리수가 되는 거죠. 저기는 관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관계인으로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백. 피백.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물을 사용을 방해했대요. 자, 물을 사용하려면 여러분들 뭘 작동해요? 꼭지를 열어야 되겠죠. 이 꼭지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개폐장치라고 합니다. 요 말이 원래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빼버렸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런데 원래 본 법에는 물의 사용을 위한 개폐장치의 조작을 방해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개폐장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문장을 막 잘라서 썼어요. 근데 원래 풀 문장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교재 찾아보세요. 이 풀 문장 속에는 물의 사용을 위한 개폐장치 조작 방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개폐장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개백. 멧돼지 백벌금, 피백, 관백, 개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멧돼지 백벌금, 피백, 관백, 개백. 알겠습니까? 요거 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잘 될 거예요. 계속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예, 27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구경꾼이 200만 원의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0, 100,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